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정윤정입니다. 청렴선진국 청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2022년 청렴교육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렴연수원은 청렴한 공직자, 청렴한 시민 양성을 위해 네 가지 중점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대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진단하여 취약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주요 선거를 계기로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 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등 5월에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윤리경영 교육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에 특화된 전문적인 청렴 윤리경영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 청렴도 달성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도시개발, 에너지,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초등 고학년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던 학교 방문 청렴 체험 교실을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체험형 학생 교육 프로그램도 신규 개발하여 미래 세대가 즐겁게 청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역사와 예술로 청렴 문화를 배우는 청렴 명사 특강, 웹툰과 영상에 결합된 유쾌한 애니메이션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국민들께서도 쉽고 재미있게 청렴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개도국 반부패 기술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부패 역량 평가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부패 예방 정책의 개도국 전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간 청렴연수원이 운영해왔던 영어, 러시아어 반부패 정책 연수 과정 이외에도 최근 기술 지원 요청이 많은 남미와 아랍권 국가를 대상으로도 반부패 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엔 반부패 협약의 의무이기도 한 개도국 반부패 기술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2022년에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적극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사회 전반으로의 청렴문화 확산, 청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